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제가 기댈 곳은 이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즈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왜 제가, 저도 얼굴 작습니다. 아, 뭐 옆에 딱 쓰면. 아, 제 옆으로 오신 뭐 거의. 네. 저 우리 차인표 형님 한 두 배 되시거든요, 우리 박재영 차장님. 아,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약간 1990년 특집인가요? 무슨 의미시죠? 디타임이 또 여의도 손지창. 아, 차인표 손지창. 야, 이거 1990년 특집을 아, 오늘 좀. 90 네. 느낌. 아. 알겠습니다. 우리 박재영 차장님.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허지현 이사님이랑 두 분 서로 아는 사이시잖아요. 네, 몇 번 네. 네, 방송에서 뵀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는 굉장히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리포트를 정말 정독을 하는 몇 분 안 되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허지현 이사님의 리포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약간 냉철한 분석? 글을, 그러니까 사실 재밌게 쓰시는 것보다는 되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아, 정말 저는 아니 저 이런 걸로 거짓말 잘 안 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다른 거짓말은 많이 하지만 이런 걸로는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부터 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좀 살짝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사실 시작은 좀 공포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나스닥이 또 이틀 연속 그리고 어제는 또 좀 많이 하락했어요. 1.6% 정도 기술주들이 뭐 2% 이상씩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우려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장 뭐 끝나고 보니까 코스피는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924포인트. 아, 거의 뭐 네. 하락 없었네요. 장중에는 2903포인트까지 떨어져서 사실 2900선을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구간이 연출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2900선 지키고 거의 약보합권으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992포인트, 4.9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오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장중에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거든요. 중국에서 주택담보대출. 아, 주담대라고 하면 자꾸 주식담보대출이 저는 떠올라서. 주택담보대출. 네, 이쪽을 네. 지금 뭐 좀 조이는 것을 완화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상한가를 가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막판에는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2,400억 정도 죄송합니다. 기관이 2,4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매도? 네, 오늘은 네.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 오늘 제가 아침에 약간 그 예전의 기억이 이제 우리 허이사님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빼빼로데이 날 주식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언제요? 10년 전에. 10년 전? 2011년? 네, 2011년 11월 11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도이치뱅크인가요? 거기서 네. 만기일 날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팔면서 네.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어요. 그들이 이제 풋옵션을 매수를 해놓고 네. 주식을 팔면서 이제 동시호가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그쪽은 이제 풋옵션으로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났었죠. 그런 이제 일이 있어서 오늘 네. 11월 11일이라서 조금 무섭게 시작을 했었는데 좀 공포감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으흠. 중국 시장도 조금 올랐고 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장 열려봐야 아는 거고 오늘은 환율이 0.1원 하락을 했거든요. 네. 어제 달러가 급등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또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 매도가 또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우려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나름 굉장히 선방에서 끝난 하루였다. 음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그랬고요. 오늘 뭐 하나하나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NC가 상한가를 갔습니까? 네, 오늘 NC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돌아가면서 NFT 이야기하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까지 가장 강했었던 것은 이제 컴투스, 게임빌 이런 회사였거든요. NFT 한다. 그 전에 이제 위메이드였죠.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가 시작을 해서 너도 나도 NFT를 하겠다. 토큰을 만들어서 뭐 NFT를 하겠다. 뭐 비트코인. 요새 그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P2E. P2E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Play to earn. 네. 네. 놀면서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사님 좀 알면 그냥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마이크 뒤에서 Play to earn. 자신 있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는 거 있으면 언제 또 얘기하겠어요? 아는 거 있을 때마다 다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 그 이 NFT, NC 소프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다 물어보세요. 예. 네. 박정희 차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제가 잘 아는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늘 이 NFT, NC 소프트 이슈도 있었지만 네. 또 뒤에 좀 얘기가 나오실 수 있지만 MSCI 정기 변경 리뷰 또 얘기가 네네네. 나오면서. 뭐 그거 관련해서 이제 크래프톤 뭐 이제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오늘 제일 좀 그 시장의 핵키라고 볼 수 있던 건 바로 이제 게임주였던 것 같아요. 게임주. 네. 게임주가 게임주 지금... 특히 NC소프트 말씀하신 거 네, 네. 상한가 갔고 네. 뭐 크래프톤 같은 것도 주가 굉장히 좀 강했고. 네, 오늘 11%나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 빼면 또 시장이 굉장히 좀 덜 빠지긴 했는데 약간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너무 이게 어떤 이런 NFT나 MSCI 정기 변경이라든가 이런 약간 좀 그 이슈에 너무 좀 집중돼서 약간 시장의 어떤 그 힘을 좀 잃어가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재료에 민감하다는 것 자체는 기댈 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덜 빠져서 약간 안심은 되긴 하는데 그런 거에 반면에 이렇게 너무 이제 게임주에 집중되는 것들을 이제 또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너무 몇몇 종목들 몇몇 테마에만 집중돼서 크게 올라가고 나머지 것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이런 상황들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는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수를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또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경기가 또 언제 좋아질 수 있는 다시 그게 또 그렇게 돼야 왜냐하면 네. 지금은 네. 경기가 조금 이제 둔화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형주보다는 이런 약간 그 종목 중심 테마 중심 이쪽으로 지금 많이 쏠리는 모습들이 네. 보이는 것 같거든요. 뭐 말씀해 주셨듯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포인트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 수는 200종목뿐이 안 돼요. 600종목이 하락했거든요. 코스닥은 플러스가 났는데 하락 종목이 1000종목 가까이 됐습니다. 950종목, 948종목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쏠려 있는 건 맞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이랑 뭐 고쪽과 관련된 테마들 주들만 이제 급등을 해서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버텨주는 게 경기가 살아날 때 동안 이게 과거에 제가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는 지금 디커플링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디커플링인데 제가 뭐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면 미국이랑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런데 우리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반등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V자형 반등이 나오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네. 왜냐하면 이제 반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경기가 개선되는 걸 굉장히 빠르게 먼저 강하게 반영을 해놓고 그게 유지될 수 있어? 이게 진짜야? 실적 이렇게 좋아진 거 진짜야? 이런 거를 한 1년 정도 확인하는 기간을 거치고 확인이 되면 이제 다시 올라간다. 네. 그러면서 약간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다라는 오늘 뭐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굉장히 빠른 경기 회복이 있었고 그걸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가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뭐 확신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뭐
지금은 상승률이라든지 이제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되는 구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대형주가 힘들고 네. 그 사이에 그럼 갈 돈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갈 돈이 없는 건 아니죠. 작은 거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아까 네. 차장님께서 그 11월 수출이 잠깐 네.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셨어요? 이게 수출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네. 이게 무역 적자라든지 이게 지금 10일까지는 지금 좀 적자가 났거든요.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그럼 이게 또 경제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생산자 물가 올라가는 것들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이거 사실 가격에 전가시키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중국처럼 가격에 전가를 안 시키고 억누르고 있으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둘 다 문제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문제고 기업의 이익이 떨어져서 경기가 나빠져도 문제고 둘 다 문제인데 요거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느낀 거는 이제 사실 10일 수출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20일 수출까지는 좀 봐야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근데 적어도 이제 10일까지 수출 나온 것만 보면은 수출이 나쁘진 않은데요. 그 일평균 수출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달마다 이게 그 조업일수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평균 수출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일평균 수출액으로 보면은 한 15% 14% 정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늘었는데 지난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출이 나쁘진 않은데 수출이 지금 조금씩은 둔화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수입이 되게 빨리 증가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데이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수출 물가 상승률보다 수입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국면에서는 저희 한국의 대형주들이 잘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정유 같은 경우에 수입을 해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파는 중간재를 파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 확실히 차장님 말씀대로 이익 마진이 예전보다는 좋게 줄어들게 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형주들의 이제 실적이나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낮추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수출이 데이터를 보면서 수출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 일평균으로 보면 둔화되고 있는 추세고 네. 지적하신 것처럼 수입이 되게 많이 늘어나면서 뭐 그 월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는 기록할 것 같지만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은 무역 흑자 규모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달러 자금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환으로 보면은 원화가 약해할 수 있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꾸 이제 그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라서 전체적으로 저는 수출입 데이터는 이렇게 썩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수출입 데이터가 기대만큼은 아니었군요. 네. 네. 제일 안 좋은 게 어느 쪽이에요? 수출 중에 좀 제일 좀 이거 좀 우려된다 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까? 수출 자체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석유 제품도 그렇고 그냥 고만고만하고 잘 하는 편인데요. 네. 그게 문제는 이제 수입인 거죠, 수입. 수입. 네, 수입. 그러니까 수출보다도 이제 수입이 너무 많이 는다. 특히 이번 그 11월 때를 보시면 원유 수입이 158%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석유 제품, 그러니까 이제 원유도 이것도 이제 뭐, 그러니까 원유하고 석유 제품 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사실 저희 일상생활에 보면은 석유 안 쓰는 산업이 또 한국에 또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네. 뭐 친환경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반면에 저희가 이제 수입을 많이 한 나라들 보면은 또 미국 수입 많이 했고 호주 많이 했고 사우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다 원자재고 사실 저희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주가는 안 나쁘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좀 수출입 관련해서는 네. 우리 허 이사님 좀 생각하신 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수출입 관련된 얘기까지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리비안 관련해서도 오늘 2차전지가
괜찮았죠? 네, 리비안이 어제 상장을 했죠. 어제 죄송합니다. 공모가가 77달러. 네. 77달러에 상장을 해서 10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시총으로 보면 986억 달러. 100조죠, 100조. 100조. 네. 포드를 넘어섰고 GM 가까이 간. 그래서 정말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지금 차가 한 대가 나왔다라고 해요. 픽업 트럭. 한 대? 네, 아, 한 종류. 한 종류. 한 종류. 네. 그리고 SUV 곧 나올 SUV도 거고요. 곧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이 가장 많이 팔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세단이나 뭐 그거보다 픽업 트럭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사실 픽업 트럭 시장을 테슬라 사이버 트럭보다 먼저 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아직은 뭐 막 풀리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네, 아직은 풀리고 모델만 나오고 네, 모델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보다 먼저 나와서 미국에서 가장 큰 픽업 트럭 시장을 선점을 한다라는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아마존이 19% 가지고 있어서 최대 주주라서 뭐 사실 머스크랑 베조스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가 먼저 우주를 갔니? 내가 먼저 갔니? 네가 간 건 가짜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갔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도 조금 뭐 기대가 되고 테슬라 팔아서 뭐 이거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리비안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투자자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도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테슬라도 반등을 했고요. 테슬라도 반등을 했고 리비안도 상장을 하면서 뭐 SDI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전지를 많이 만드는데 네? 테슬라나 리비안이나 루시드 모터스 뭐 이런 회사들이 원통형 전지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요. 원통형이 원래 좀 중저가 쪽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럼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원래 그냥 파나소닉에서 원통형으로 만들었었잖아요. 했고. 그래서 리비안도 그런 쪽을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뭐 SDI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카메라, 네. 제동 장치 같은 ADAS 이거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에코캡이라는 회사는 와이어링 하네스 내선이거든요. 아, 우리 예전에 그 쇼티지 났던 거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납품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뭐 포함이 됐는데 사실 이런 종목보다는 그냥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 보면 2차 전지 살짝 떨어졌다가 또 급등하고. 맞습니다. 네, 돈이 한쪽으로만 계속 쏠리는 모습들이 오늘도 이런 시장에서 좀 나왔다라고 좀 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랑 나노신소재 같은 업체들이 엄청 올랐군요. 네, 다 신고가 같습니다. 첨보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 다 신고가. 아 근데 나노 신소재는 왜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건 모르겠네요. 아 좋습니다 이 자세. 네,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막 괜히 네. 나노 신소재가 이번에 새로 뭐 배터리 소재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 또 하기 시작하면. 아 잘 모르면 모른다고. 아 그 지금 진짜 네. 좋은 자세입니다. 그 용기고.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아 맞습니다. 네. 이제 점점 그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온 것만 물어봐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MSCI 뭐 이거 리뷰가 또 있었습니까? 내일 있습니다. 네. 네 내일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MSCI는 네 번 변경을 하는데 분기 두 번 하고요. 단기 네. 두 번을 합니다. 그런데 변경하기 전에 한 달, 그러니까 한 보름 전에 어떤 종목을 변경할 것이다라는 것을 공시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리뷰라고 하는데 네. 내일 이제 12일 날 있습니다. 지금 MSCI가 정기 변경하는 기준을 이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 퀀트 애널리스트는 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놔요. 이번엔 뭐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빠질 것 같아요? 이런 네. 거 보고서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정리를 해보면. 정기 변경에서 가능성이 높다.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NH에서는 LNF, FNF. 유진에서는 크래프톤, LNF, FNF. 신한에서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일진머티리얼즈, LNF, FNF. 공통되는 친구들이 쭉 있네요.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종목은 거의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죠. 뭐 모멘텀도 뭐 실적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이제 이거 수급까지도 좋아질 거야라고 하면서 많이 올랐었고 LNF랑 FNF는 이견이 없는데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일진머티리얼즈는 지수 편입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얘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그 유통 주식 그 시가 총액화해서 유동 시가 총액을 편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가 총액이 높다고 편입되는 건 아니고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편입을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맘대로여서 그 MSCI가 네, 좀 자기네들 맘대로여서 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MSCI 정기 편입 관련된 전략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리뷰가 발표돼서 편입되는 종목, 편입되는 날 사고, 아니 그러니까 발표되는 날 사고 이게 편입은 12월 1일 날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11월 마지막 날까지 사야 됩니다. 그러면 11월 마지막 날 뭐 아니면 그 전에 매도하는 전략이 과거에 수익률이 좋았다. 으흠. 왜냐하면 그 추정하는 자금들이 편입되는 걸 알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매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수급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실제로 편입되고 나면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12월 1일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편입되고 나서. 네. 그래서 전략으로 보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편입된 종목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이거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을 보고 있는 그 뭐 투자자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편입되고 나서는 또 수급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편입된 날 그 리뷰 발표된 날 샀다가 편입되기 뭐 2, 3일 전에 파는 전략이 가장 좀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잔머리도 한번 좀 굴려보자. 잔머리가 아니 전략이죠. 전략.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벤트 드리븐 전략. 그렇죠. 네. 이사님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없는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 MSCI 그 지수대에 들어간다는 의미만 조금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원래 시가총액이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뭐 200이, 300이 이렇던 종목들이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서 점점점 이제 시가총액이 커져서 드디어 이제 MSCI 코리아 한국을 대표하는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 자체가 아, 이 회사는 한국을 대표할 정도로 많이 성장하는 회사야라는 의미인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그 이제 패시브라고 하잖아요. 뭐 ETF라든가 이렇게 자금들을 추종하는 이런 지수에 편입될 때 네. 차장님 말씀대로 정말 늘 이렇게 자금들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편입을 하게 되면은 일정 수준 이렇게 사주는 그 매수 그 세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시장 그 종목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좀 질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로 MSCI 정기 변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고 그나마 좀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던 주식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오늘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NC소프트도 관련한 NFT 이슈에다가 이거 이슈까지 합쳐서 이제 게임즈만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하루였고 그동안 좋았던 기업들의 주식 주가가 더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좋았던 친구들이 더 좋아진 하루. 네. 오늘의 장을 그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허이사님이 저보다 한 2m 정도 뒤쯤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도 제 얼굴 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 뒤에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좀 네. 거리가 있습니다. 많이 뒤에 계세요, 지금. 이쯤에 계세요. 네. 자, 여기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시장은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네, 우리 박정희 차장님. 박정희 차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네. 언제 또 오시죠?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일에 오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